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 홀릭입니다. 요거는 저의 캐릭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새벽 3시 반이에요. 마감을 하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타로도 녹화를 못 했는데, 지금 정말 제 상황이 완전 꼬질꼬질해가지고, 도저히 카메라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 잘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저스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스티스는 일명 정의 카드라고도 하죠. 정의 카드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뭐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왕일까요? 뭐 어떤 존재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일단 여성이에요. 여성이고 재미있게도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이 슉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는 회색 기둥이 있어요. 회색 기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색 기둥하고 달리,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은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휘장 뒤에 이제 둘러진 것도 붉은색, 붉은 것과 그리고 노란색, 뭐 금관이라든가 왕관이라든가 아니면 금발이고 심지어 뭐 다른 것도 장식도 또 혹은 금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 11이라는 게 있죠. 숫자. 이게 11.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숫자 11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11이 여러분 어떤 숫자죠? 11은 1이라는 숫자 두 개, 그러니까 10에 1이 더해진 거이기도 하지만, 봤을 때 이렇게 1두 개가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빼빼로데이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떠한 것도 그렇고, 하나가 만나, 다시 하나를 만나면, 둘, 1 더하기 2는 2이기도 하고, 이 하나와 하나가 만나 둘이 되면, 이걸 완전체라고 많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이 독립된 하나가 이렇게 서 있어서 어떤 완전한 것을 도모하는 느낌? 그러한 이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제가 기둥을 얘기했잖아요. 이 기둥이 서 있는 모습도 11 이렇게 볼수 있죠. 약간 좀더 과장을 해서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 숫자 11은 굉장히 이 카드 속에 많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을 둘러봤을 때이 기둥이 회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색 기둥이 여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차 카드라든가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뒤 배경에 있는 기둥이 그러니까 여사제 같은 경우는 기둥 그리고 전차 카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던 그 스핑크스가 흙과 백이었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회색이라는 거에 되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흙이냐 백이냐, 흙이냐 아니면 백이냐가 아닌 회색을 선택했다는 거는 공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잖아요. 이게 정의인데, 정의라는 게 반드시 흙이냐 혹은 백이냐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는 흑도 있고 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그거 둘을 섞은 게 회색이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는, 공존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의 카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 회색에 담겼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사실을,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뭔가 정말 뒤에 이렇게 장식까지 펼쳐진, 그리고 근엄한 기둥이 있는 곳에 왕관을 쓰고 앉아서, 그것도 심지어 금관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옷도 되게, 붉은, 뭔가 권위가 있을 것만 같은 붉은 장식과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것. 또 하나의 힌트는 바로 칼하고 저울이에요. 그래서 칼이라는 거는 잘라내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필요 없는 것. 군더더기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정의는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거기에 둘러쳐져서 필요 없는 것들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게 있다면 내가 다 잘라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즉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 하나가 나와 있다는 건 나는 언제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열정적이고 성격도 좀 급하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이 저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저울 또한 그런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게 잘라낸 것이 제대로 잘라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더블 체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인 사살이죠. 확인 사살.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카드를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여신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 중에서 저는 아테나를 많이 생각해요. 아테나. 왜냐면 지혜의 여신이잖아요. 지혜의 여신이고, 지혜의 여신이라, 과 정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냐면, 이 사람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착각하는 게,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면, 내가 정의로운 재판을 받나? 좋은 판결? 이런 거를 많이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재판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보시면은, 법원이나 사실 또 그런 데 가도 저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많이 이제 재판을 떠올리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 사람은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스티스거든요. 갑자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막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리고 아테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아테나라고 볼수 있고 이집트 신화, 이집트 신화에서는 마아트라고 해서 진리의 여신이에요. 진리의 여신인데, 이말 자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순리라고 해요.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정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그것이 또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문제나 일이 생겼을 때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일의 흐름. 그리고 일의 흐름은 어떨 때 가장 잘 풀리나요? 그쵸. 사람들이 얘기하죠. 순리대로 흘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여러분의 리딩에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잘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상황을 잘 보고 있는가? 여기에 상황에, 이 상황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나는 기꺼이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나쁘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나는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정의와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의 카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꽤 의외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주 차지찬 냉수입니다. 냉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좀 냉철해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냉철해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자주 냉수 먹고 속 차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속 차려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냉수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 카드 역시 여러분은 조금 더 매의 눈을 장착하고 이 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은 정말 정신 차리라. 그래야 너가 제대로 볼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리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냉수가 제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하하, 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제대로 보고,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메시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흑은 백을 백은 흑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 둘이 결국 합쳐지면 회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공존을 했을 때 공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또 정의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봐주고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카드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